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좀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저번 시간에는 커널 컴파일에 대해서 해봤어요. 커널 컴파일은 이제 여러 번 해보시면서 감을 좀 잡으시기 바라고요. 처음에 사용을 하실 때는 그 커널 버전에 너무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이제 배포판 CD 같은 거에 보면 뭐 네드햇 6.0, 6.2, 뭐 7.0, 7.2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게 이런 게 이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처음에 하실 때는 버전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이제 프로그램을 리눅스에서는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조회를 하고 또 어떻게 삭제, 또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해봄으로 해서 리눅스에서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삭제하고 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구나 라는 걸 좀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RPM이라고 하는 건데요. RPM은 레드햇에서 만든 겁니다. 레드햇 패키지 매니저라는 뜻으로 RP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리눅스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리눅스도 이제 물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리눅스는 역시 레드햇이죠. 레드햇, 뭐 수세, 카델라, 맨드레이크, 뭐 데미안, 리눅스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그 레드햇이 유명해진 이유, 그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게 바로 이 RPM이에요. 레드햇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는 이거를 개발을 해서 상당히 많이 유명해졌고요. 이거는 레드햇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 우리가 그 내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 내 프로그램에는 설치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어 있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 리눅스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그 오랜 시간 뭔가를 막 계속 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설치가 되는 방식이 RPM 방식이 되겠습니다. RPM은 자, 원래 그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RPM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원래 있는 그 소스를 다운을 받아다가 소스를 다운을 받아서 내 컴퓨터에서 C 컴파일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소스 컴파일을 해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 정통적인 방법이 있었고요. 요게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첫 번째 방법이었고 두 번째로 어떤 방법이 등장을 했냐면 초보자가 이 소스 컴파일을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따르죠. 역시 약간의 어떤 지식이 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부 설정 사항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아는 사람들이 이미 컴파일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미 컴파일을 해가지고 그 컴파일된 이진 파일만 압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컴파일을 해서 압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들은 어떻게 해라? 이미 컴파일에서 압축해놓은 거를 다운받아서 압축만 풀고 그냥 사용을 해라 라고 하는 방식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RPM 방식이 있는 겁니다. RPM 방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설치, 삭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먼저 명령어를 우리가 사용을 할 건데 어떤 명령을 쓸 거냐면 RPM이라고 하는 명령을 쓸 거예요. 명령을 RPM을 씁니다. 그런데 조회를 하실 때는 옵션에다가 마이너스 QA라고 하는 옵션을 줄 겁니다. 자, 옵션이 쭉 여러 개가 나오는데 Q는 Query All, 예, 그 옆에 내용은 다 적어놨으니까요. 그걸 보시고 참고를 합시다. 자, RPM-QA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RPM들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찾고자 하는 것만 주겠다. 예전에 우리 파이프와 그랩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나 보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조회를 했을 때 프로그램이 확인이 되겠죠. 또는 FTP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보자, 또는 아파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보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명령을 주시면 그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화면에 보이겠죠. 자, 조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PM을 삭제를 하게 될 때는 RPM-E라고 하는 옵션을 쓸 겁니다. E는 Erase입니다. Erase에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무엇을 써주시면 되겠냐면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한 패키지 이름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패키지 명을 써주시면 즉 프로그램 이름을 써주시게 되면 그 RPM에 대해서 삭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삭제를 하시려고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어떤 에러가 발생이 되냐면요. 의존성이 파괴돼서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의존성이라고 하는 건 보세요. 자, 제가 잘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한데 이게 뭐냐면 돌탑이에요. 돌탑인데 예를 들어서 이 돌탑에서 이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돌을 빼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위에 있는 그 세 개가 쓰러지겠죠. 그러면 이 돌은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세 개의 돌들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돌은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우겠다라고 하는 거. 어떤 프로그램 하나는 다른 프로그램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삭제를 하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되는데 지장이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에러 메시지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돌을 빼내려면 이거 먼저 드러내고 이거 드러내고 이거 드러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그다음에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삭제를 했을 때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존성이 파괴되니까 지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러려면 순차적으로 지우려면 그 의존 관계에 있는 RPM들을 먼저 차례차례 순서적으로 지운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 지우고자 했던 그 프로그램을 삭제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관계, 이 의존 관계를 아예 나는 무시를 하고 삭제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옵션을 여기다 뭐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냐면 -no DEPS라고 하는 옵션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면 의존성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검사를 하지 않고 바로 삭제를 하기 때문에 강제로 그냥 삭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건 이렇게 삭제가 되면 그 프로그램이 있음으로 해서 다른 게 실행이 지장이 받는다면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지워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옵션을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치를 하실 때는 rpm-i install verbose #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에다가 패키지 이름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써주시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i 대신에 대문자 u를 사용을 하시면 이거는 업그레이드를 뜻합니다. 업그레이드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겠고 현재 u라고 하는 옵션을 썼을 때 업그레이드 즉 현재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동으로 인스톨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과정을 실습을 통해서 먼저 직접 해보도록 하죠.